부산의 어떤 부자분이신 것 같아요. 집을 지었는데요. 정말 꿈의 하우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이제 집을 지을 때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집을 짓고 싶어서 디자인을 벽 없는 집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었거든요. 건축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예사롭지 않은 첫인상, 할로겐 조명들 박혀 있고 천장이 확 뚫려 있어서 굉장히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이 좀 들죠. 마치 고급 펜션에 와 있는 그런 느낌? 독채 느낌? 그리고 리모컨으로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블라인드. 각종 블라인드, 천장, 이렇게 해서. 그리고 공부방. 아침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광안리를 보며 아침 운동 시작. 꿈에 그리는 삶이 아닌가. 집이 너무 좋네요. 테라스까지. 이쁘네. 그 요즘 캠핑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강원도 원주 캠핑장에서 3명의 사상자가 생겼는데 한 분은 돌아가시고 2명은 의식불명이라고 합니다. 텐트 내에서 세 분이서 주무시다가 아마 뭐 프레온 가스 뭐 이런 거그 가스 뭐그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중독인가 그거 같아요. 가스 질식. 경보기를 항상 지참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예. 디시 인사이드 헤어 갤러리 레전드 뭐. 이게 존나 웃기더라고. 비교적 최근 건데 작년에 올라온 건데 야 씨발 머리 이게 맞는 거냐? 미용실 씨발이는 투블럭 일자머리 달랬는데 이게 뭐냐? 했는데 사진 올렸는데 눈썹 존나 안 왔네 씨. 눈썹 존나 하는데 씨발년이래. 나보다 머리 심각한 거 아니면 찡찡대지 말아라 하는데 눈까지 다 찍어라. 눈꺼풀만 찍으니까 징그럽다. 머리는 둘째 치고 눈이 존나 징그럽네. 눈깔 씨발 기계한호. 눈에 동전 넣음. 머리 망했다. 검정고무신 아님. 두상 이따구로 머리 그냥 밀어버렸다. 이게 제일 웃겨. 다오 아님? 다오. 진지하게 이게 댄디컷 맞냐? 동네 미용실 한 5, 60대 돼 보이는 아줌마한테 잘라달라고 사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만들어줬다? 이게 맞냐고. 막 디자이너들 있고 그런 미용실 못 가겠다 나는. 님들도 좆됐어요. 투블럭했다 평가죠. 고소 안 함. 진지하게 미용사 죽일까? 스피드 스왈로 펌 상태에서 커트했는데 씨발 존나 많이 잘라서 가파가 돼버림. 죽을까? 가르마 펌 했는데 망한 거냐? 아저씨가 물어보네. 이렇게 하는 거 맞냐고. 봤던 것도 다운은 너무 웃기다. 원피스 번역이 뭐야? 몽키 디 루피. 지금 원피스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몽키 디 루피 레벨 99 해적왕이 되기 직전에. 여보세요. 뭐지? 에? 나는 적인 존재의 심부름꾼 염소다. 이프이프라는 열매 들어는 봤나? 만약 이때 이랬다면
이런 생각, 그런 것들을 실현시켜주는 능력자라고 할 수 있지. 뭐야, 머릿속에 목소리가 들려. 텔레파시인가? 너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리벤지하고 싶은 장면이 있냐? 가령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고 싶어라든지. 당연히 에이스를 구하고 싶어. 그럼 들어주지. 어? 뭐지? 지형 구한 거네, 그지? 에이스 사보도 살아있어, 루피 너. 뭐? 응, 이 버전이 좋아. 창작 게시물이래, 창작 게시물. 핵 맞고 있는 삼성 디지털 프라자. 이거 미친 새끼 아니냐? 삼성 스토어 가봤는데 배경화면 모조리 전술핵으로 방치해놨더라. 이거 미친놈 있다. 독 풀었네. 카스가 뭐임? 알려고 하지 마세요. 뇌에서 합니다. 맥주 카스 말하는 거임? 카카오 스토리? 뇌 경매 올리면 비싸게 팔리겠노. 순수한 코붕이 우리가 지켜주자. 뇌 선제시 부탁드립니다. 125cc 바이크보다 더 빠른 킥보드. 킥보드 갤러리라는 곳에서, 거기 굉장히 또 은근히 또 킥보드를 즐기시는 전국에 계신 킥보드 마니아 분들이 또 활동을 또 하시더라고요. DC 인사이드에서. 이거 그 실험을 한 영상인데, 이제 기암급 킥보드라고 하죠. 최고 속도가 125km까지 나가는, 네. 가격은 뭐 거의 1,000만 원을 넘어간다고, 웃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럼 이제 바이크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저거를 왜 타? 저거 살 바에 1,000만 원 정도면은 어? 리터급 아니면 좀 미들급 R차 하나 사겠네 이러는데 이 영상일 거예요. 1,700만 원 들었다는데요? 1,700만 원. 예. 미들급 바이커보다 비싼데 무지하게 비싸다. 가격이 1,700만 원. 일단은 가장 CC가 낮은 슈퍼컵으로 1:1. 와, 씨. 초반부터 안 돼. 게임이 안 돼. 이거 뭐야? 와! 아이 슈퍼컵은 뭐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아 여러분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야 저 괴물이에요 괴물. 와 컵은 냄새도 350cc 스쿠터가 이게 먹기 못하네요. 아 이렇게 힘이 안 되네. 예,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350cc짜리 스쿠터 또 안 되는 거야. 자, 이제 R차, 리터급 R차. 긴장되네요. 이거 리터급을 하면 이기겠지. 그치, 이거 힘이 차 잽이 안 되지. 예. 이런 느낌으로 진짜 빠른가 봐요.
전동킥보드 진짜 위험하죠. 전동킥보드 사고만 쳐도 엄청 많이 나올걸? 오우, 이거 전에도 유명했었죠. 예, 내리막길 가다가 전방주 잘 안하고 주정차에 사람도 가려져 있고, 예, 사람을 쳤는데 바로 앞에 버스 지나가면서 조금만 더 빨리 부딪혀서 밀려갔으면은 바퀴에 머리가 터졌을 수도 있는. 어우, 너무 위험해. 바이크도 위험한데 전동킥보드는 너무 위험해. 호주에서 한 해 실종자가 3만 명이나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실종자가 진짜 많이 나온대요. 호주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캥거루, 그리고 굉장히 드넓은 땅, 그죠? 실질적으로 호주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여기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곳 보이죠? 색칠되어 있는 곳.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냐면요, 인구 절반이 저 핑크색 지역에 살아요. 인구 절반이. 나머지는 거진 다 사막이나 오지. 왼쪽에 이렇게 있는 사진에 있는 분들은 이제 희생자분들이고, 예, 이놈이 다 죽였대요. 배낭 여행객들만 노리고 납치해서 척추를 끊으면서 고문하면서 죽였다고. 이 새끼 이름이 이제 아이반 밀랏이라는 놈인데요. 19년도에 암 걸려서 죽을 때까지 반성이라고는 하나도 안 했었다고. 피해자들은 전부 다 히치하이커나 배낭 여행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척추나 흉추 쪽을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다, 관망하고 있다가 방심하고 있을 때 확 와가지고 이제 칼로 척추 쪽을 찔러서 치명상을 입혀요. 그러고 나서 제압한 다음에 피해자들을 사격연습 표지판 삼아가지고 멀리서 다시 가가지고 사냥했대요. 총으로 난사하고 살해하고 사후에도 뭐 시신 난도질하고. 아주 수법이 잔인한 그 사건인데, 요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바로 그 울프 크릭이라는 영화예요. 울프 크릭 좀 생소하실 텐데 전 봤거든요. 예. 그 이 새끼 뭐 조카 놈도 자기 친구 죽이고 뭐 그것도 촬영하고 그랬었대요. 시드니에서 400km 정도 떨어진 곳에 몇 달 지내봤는데 진짜 그냥 오지 중에 완전 15지래. 존나 많대. 도시 빼고 다 오지라고. 와. 호불호 관리는 굿 냉면 월? 누구야? 아, 아 이건 좀, 아니 납득하기 좀 힘들지 않아 솔직히 이거는? 아니 아무리 백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뭘 묵밥 느낌이야 제발. 제 이거는, 아 이거 희석시키지 마. 이거 진짜 이 냉면에다 어떻게 밥을 이거 실드 치지 마. 아 이거
이런 식문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나 진짜 처음 보네. 나 냉면에 밥 말아 먹는 거 처음 봐. 진짜 36년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 냉면 랩소리드라 그래가지고 이거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그거구만. 아, 이게 또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또 이런 찬반이 갈리는구나. 뭐야 하고 보다가 백종원 선생님이 너무 눈웃음 치면서 맛있게 먹어. 아유 맛있네요 이렇게 먹으면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묵밥 먹는 것 같은 느낌이겠네요 이러는 거지. 근데 내가 이렇게 먹는다고 생각해봐. 냉면 먹방 하다가 야 이 냉면 좀 보세요. 주영아 어? 밥 하나 갖고 온나? 갑자기 채팅창 물음표 존나 올라가겠지? 설마 태어나 안돼 그것만은 제발. 아 이제 갈 때까지 갔네. 이런 얘기 존나 듣다가 막상 여러분들 보고 있을 때 어? 밥 투하 딱 때리면은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누렁이 새끼야 너 사람 아니지? 태훈아 너 마약했냐? 이러면서 욕 존나 할 거면서 씨. 아 임재범 아저씨가 4년 넘게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었다고. 근데 생긴 게 진짜 좀 뭐랄까 잘생긴 몽골인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골격 자체가 그지? 아나상용기 미쳤잖아. 약간 러시아 사람 같기도 하고 네안데르탈인 사람 자체가 좀 간지인 것 같아. 아우 나이 많이 드셨지. 60대 아니야 이제? 아우 시원해. 수염은 다 미실 건가요? 네 가차 없이 밀어주십시오. 오 약간 저기 그 배우 어? I'm gonna find you. I will kill you. 닮지 않았어? 리암 니슨 느낌 난다. 간지나네. 나 진짜 처음이었던 것 같아. 그 사람 노래 부르는 거 보고 눈물 글썽이고 진짜 울어봤을 때가 그때 이제 그거를 난 이제 생방송으로 봤었단 말이야. 밤 11시에 생방송이니까 나가수가 그때 엄청 인기가 많았어. 여러분 야 난 진짜 그거 보고 울었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도 한 번씩 찾아보면서 또 울고 막 그랬었어 그 당시에. 11년도인가? 맞아. 초비상 캔맘 네이버 카페에 난리남. 짤툰에 캔맘이 올라와 버렸구만. 닝겐노 사료와 존맛 됐으네. 느리덩 고놈 잽싸기도 하지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이것들이 쓰레기 봉투도 다 헤집어놓고 밤에는 또 얼마나 울어댔기는지. 아줌마 우리 동네 사람 아니지? 뭐 왜요? 헛소리 하지 말고. 고양이들이 밤새 그렇게 울어대는데도 꿀잠을 자서 안색이 너무 좋아. 어디 살아요? 그런 거 물어보시면 그거 개인정보인데요. 그리고 좋은 일 하는데 장소가 중요해요. 계속 그렇게 남의 동네에 패끼치면서 싸구려 사료로 도덕적 우월감이나 채우시겠다. 싸구려 사료로 도덕적 우월감 채우시겠다. 재밌네.
댓글이 어떻길래? 아, 진짜 이쁘다, 한서희. 야. 분위기가 지리는 것 같아. 그지? 지인 술집에서 알바했었대. 은마 아파트 현재 상황. 에? 이태원 참사 사고 은마에서 또 터진다. 뭐야? 현대그룹 명심해라. 아니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존버하면서 알바 깨놓고 계속 떡상 노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태원 참사 사고를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 이 진짜 있는, 와, 진짜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있는 일인 것 같은. 와. 어, BTS 비가 따돌림을 당했어요. 알바노 넘어갑시다. 신형 그랜저 내부 공개. 이거 이 디자인 호불호 많이 갈리던데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미친 듯이 좋아하고 너무 이쁘다고. 그랜저 신형 기어 위치는 벤츠처럼 이걸로 할 수 있게끔. 예. 기어 봉이 없다는 거죠. 인생 이지 모드는 뭐야? 이게 뭐야? 남자 잘생긴 거야? 뭐야? 흑수저보다 더 슬프다는 수저에 대한 글입니다. 흑수저. 수저론이 나온 지도 꽤나 됐죠.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흑수저보다 더 슬프다는 수저가 무슨 수저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일회용 수저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사람 이야기는 그거예요. 집이 자기가 못 사는 형편이 아닌데 둘째래요.
집에서 형이 첫째라서 모든 돈을 몰빵하고 집에서 형한테 그런 투자가 형에 대한 투자가 그리고 집, 차, 가게, 결혼 비용 모든 걸 다 대줘가지고 형은 벌써 집값도 오르고 해서 총 재산이 6억 이상 정도 추정이 된다. 나는 막내라서 100만 원도 지원 안 해준다. 부모님은 좋은 집 전 재산 다 털고 빚까지 내서 집 비싼 거 사고 나서 빚 갚으면서 잘 사는 중. 그 덕에 나한테 줄 수 있는 돈이 전혀 없는데 부모님이랑 형은 잘 살고 있는데 난 10년째 작은 자취방에서 혼자 벌어서 혼자 사는 중. 난 흙수저는 아니고 버려진 일회용 수저 느낌. 평생 모은 1억도 부모님의 거짓말에 의해 전부 다 날려먹고 부모 형제 자체가 나한테 최악의 배신자 같은 느낌이다. 저런 집이 의외로 존나 많다. 부모님 세대들은 저런 게 되게 심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첫째한테 모든 것을 모든 지원과 아낌없는 투자를 하는 이유는 첫째가 또 가족들을 이렇게 부양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책임론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치 박송씨 아저씨 박송씨도 그런 거지. 어머니랑 달동네 단칸방에서 시작하셨다고. 우리 아빠도 형제 중에 막내였는데 단 한 푼도 못 받고 결혼했다고. 근데 큰아버지는 할아버지 재산 땅 다 물려받음. 평생 일 한 번 안 해봤다더라 씨발. 젊었을 때 개 고생하며 청춘 다 날린 우리 아빠 생각하면 존나 안쓰럽다 진짜. 우리 집도 그래. 누나 몰빵이야. 대학 등록금 5학년수 2년 전세자금 차. 근데 이건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누나도 다 몰빵당했는데. 우리 누나도 다 몰빵했지.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래가지고 나 어린 마음에 근데 내가 막 입김 나오는 그런 거지 같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도 누나 엄마 한 번도 안 했다? 멍청해서 화낼 줄 몰라서 진짜 진심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돈에 대한 가치도 몰랐었고 그냥 용돈 좀 주는 대로 알바해서 집세 내고 우리 승민이는 안 좋은 것만 몰빵 당했지. 그치 어려서 몰랐었어. 근데 또 그거 가지고 너무 또 가족들 저기 하지 말고 이제 스스로 그냥 일어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 가족이 돈 날렸으면 진짜 그거는 좀 배신감 좆되긴 하겠다. 결승전에서 패배 후에 오열하는 캐리야. 아, 결승에서 대한민국이 싸웠는데 대한민국끼리 이제 내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이제 그 저 봇 원딜이었는데 엄청났다고 하더만요. 활약이 실수가 1도 없었다고 하더라고. 바텀은 다 이겼는데 지니까 승패 승패패 T1 욕하는 거 나오던데? 그 아, 이거는 경기 종료 후 영상 버전이구만.
아니 그 선수 화면 나오면서 이거 같아. 아닌데? 욕하는 거 있었는데? 아니 모르겠다 그냥 와 보지 말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보이스 야발 파트. 맞아 맞아 이 영상 맞아. 여기서 씨발 참으면 한국인이 아님. 전에 어떤 롤 프로게이머가 욕하는 거 있어 존나 웃겼는데 이런 씨발로마 개새끼야 하면서 막 이렇게 진짜 사이코처럼 욕하던데 그거 존나 웃겼는데 뭐지 그거? 갓나 새끼야 일단 기자한테 공사 싸치면 나옴. 이제한테 일단 공사부터 이제 앞으로 와. 아 잠깐만 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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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이겼어. 야 고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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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쟤들 쟤들 있어 지금 노턴 나 노턴 잘해봐 잘해봐 잠깐만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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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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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바로 치고 믿어봐. 야 그럼 그냥 죽여 이거 죽여 이 개새끼. 죽여! 죽여니까 갓나 새끼들아. 오케이. Freak, it was a cool. 갓나 새끼. 클템이라는 건 웃기다. 재밌다. 아니 이제 게임기인데 자꾸 좀 그냥 누나는 그냥 그냥 폰을 쏴줘. 내가 읽을게. 아니 그럼 내가 시그니처 폰 내가 소리로 낼 테니까 쏴줘. LCK 쿨플랭버님 별풍선 100개 진심으로 충성합니다. 맛있다 의사 찍어. 맛있다. 야미. 오이시 딜리셔스. 자 찍어 찍어 찍어. 오이시 개빡세 개빡세. 재밌다. 리액션 괜찮은데? 맛있다. 오이지 딜리셔스. 괜찮은데? 전에도 내가 몇 번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못생긴 커플 특징이라 그래갖고 여친 우리도 롯데월드 커플티 입고 갈래? 그러자요. 여기서 옷 골라보자. 자기야 이 옷은 어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색깔도 좀 유치하고 입으면 뭔가 뚱뚱해 보일 것 같은데? 그런가? 이건 어때? 희박에도 귀엽잖아. 좀 칙칙한 것 같은데? 한 시간 후 49,000원입니다 네 잠시만요. 둘 다 옷을 못 입으니 옷 고르기도 힘들구나. 그럼 내일 보자. 옷 입고 와. 알겠어 잘 자요. 다음날 롯데월드. 자기야 나왔어. 우리 어떤 것부터 탈까? 글쎄 바이킹? 근데 남자의 눈은 다른 시선 다른 커플들의 시선을 다른 커플들에게 시선이 갑니다. 우리 같은 커플이 많네. 힐끔힐끔 롤러코스터도 좋고 다들 잘생기고 예쁘네.
꼴의 커플이라고 끼리끼리 사귄다더니. 야, 진짜 쟤네 봐라.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하, 진짜 안쓰러울 정도인데 그래도 노력이 가상하네. 결국은 저길 하네 이러면서. 어, 바다 어서 왔나? 그지. 노력이 가상하네. 꼴에 연애를 한다고. 쟤네 여기까지 기어 나왔니? 이런 느낌으로. 야. 잠시 화장실 갔다 올게. 그래. 토하고. 어, 나 몸이 안 좋아서 먼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미안해. 사귀는 건 자랑하고 싶은데 면상이 서로 안 되니까 손 서로 잡은 사진만 쳐올림. 절대 얼굴 사진 안 올림. 아니면 커플 그림자. 다음에 사귈 사람 찾는 게 힘들어서 존나 오래가. 아무도 안 부러워하는데 우쭐해함. 서로 못생긴 건 알지만 자기도 못생겼기 때문에 참고 사귐. 꼴에 일반인 커플들이 즐기는 거 다 즐기려고 함. 모쏠들은 존모 커플 보면서 안도감 느낌. 인싸 커플 지나가면서 기죽어서 대화 멈추거나 시선 회피함. 서로 자기가 더 아깝다 생각함. 친구들도 존모 찐따임. 친구들 절대 사진 보여주면 자랑 안 함. 결국 마지못해 사진 보여주게 되면은 성격이 괜찮다느니 뭐니 존나 안전불절하면서 보여줌. 친구도 그걸 알아서 아 괜찮네 오래 가라 이러면서 급히 화제 전환. 존멋 커플 프사 특징이래. 장난으로라도 친구들이랑 이런데 사람들 많이 있는데 가가지고 품평하면서 좀 특이한 커플들 보면은 막 그런 거 가지고 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같아. 그지? 뭘 해도 돼. 하면 안 되지. 속으로만 생각해야지. 드디어 나온 계란말이의 혁명이래. 아 이건 씨. 님들이 생각하는 그거 맞음. 임영웅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임영웅 티켓팅이 해린 이후 대기인원 57만 1968명. 미쳤다 인기. 와 와 임영웅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100만 우습게 찍었구나. 와 우와 대박이다. 별로 유튜브 크게 신경 쓴 것 같지도 않은데 미쳤다. 마지막으로 고영욱 근황. 전에 인스타그램 계정 만들고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그 트위터? 트위터 계정 만들었다가 이게 또 사람들이 임영웅 아 저 임영웅이라 진짜 미안합니다. 고영욱 근황이다 그래가지고 커뮤니티 사이트에 쫙 퍼지면서 어 결국은 SNS 개인 SNS 계정마저도 그냥 본인 스스로가 삭제하고 탈퇴했다는
것도 있었어요. 예. 고영우. 세상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냐? 라며 울분을 터뜨려. 2년 전이었네요, 벌써. 이게. 인스타 계정 만들어갖고 세상과 소통하고 살고자 한다. 활동 재개와 소통을 시도하려 했으나 개설 하루 만에 폐쇄돼 많은 이들의 의문을 자아냈다. 돈벌이를 위해서도 아니고 인스타그램 한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것도 아니다. SNS 개설에 대한 다양한 추측에 대해 선을 그으며 단순 일상 소통용으로 개설했음을 밝혔다. 어디 가서 죽어라 라는 식의 이야기는 좀 힘이 빠졌다. 다 저희 불찰이고 잘못된 판단으로 부적절한 관계로 간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송하고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 야. 근데 이거 활동을 지금 하고 있군요. 아, 그냥 네이버 검색상 고영욱 소속 그룹이 룰라로 떠서 자동으로 같이 공연 리스트에만 올라가 있고 콘서트 라인업 사진 보면은 고영욱은 빠져있다. 그래 3명만 있고 그냥 룰라 멤버로 돼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돼있었다. 야, 인스타그램이 고영욱이랑 정준영이랑 최종훈의 계정을 삭제했네요? 진짜? 처음? 이 사람들이 인스타를 못하는 거야? 영정당한 거야? 인스타에서? 승리도? 야, 누구나에게나 열려있는 인스타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성범죄자들한테는 완전 자비가 없구나. 야, 좆되네 이거. 죄의 질에 따라 또 좀 다를 수도 있겠지. 그 기준이 그거 같아. 계정을 만든 시점부터 해갖고 그 이후의 활동 그런 거지. 근데 인스타그램이 나오기도 전에 그런 이력이 있었던 사람이 인스타그램 나오고 나서 한 거에 대해서는 그게 없는 것 같아. 그래요. 특이하네. 아무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뭐라노? 뭐가? 내 말 이해 안 가? 인스타그램이 나오기 전에 그런 그 범죄 이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논외로 하고 인스타그램이 나오고 난 시점 이후로부터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성범죄라든 이런 쪽으로 적이 되면은 그게 이제 막는 것 같네 보니까.
오늘도 4시간 술물에 부어버렸네. 살살 녹았노. 그러니까 시간이 완전히 녹아버렸네. 야, 이걸 이제 네이버에서 파는데 웃긴다. 중국 알리에서 사면 이거 만 얼마인데 싸게는 8천 얼마에도 파는데 USB 충전 가방 있잖아. 이거를 네이버에서 하니까는 29,900원? 비싼디? 나 바리 가방 있잖아. 근데 좀 더 넓을 수도 있겠다. 여기 이렇게 그 충전이 아니라 여기 이제 그 잠금 장치, 지퍼 올리는데 여기 두 개 딱 놓고 비밀번호로 바꿔서 아무나 문 열게 할 수 있고, 방수되고, 옆에 이제 이렇게 그 USB 포트 케이블 나와가지고 충전할 수 있게끔, 가방 메고 핸드폰 할 수 있게끔, 그런 거지. Q10은 무료 배송이라고. 나는 알리를 많이 쓰게 돼. 알리가 진짜 미쳤더라. 중국 애들이 근데 물건 잘 만들어. 솔직히 좀 약간 거품 많이 껴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 물론 품질에서 있어서 어떤 그 신뢰가 있기가 좀 힘들 수 있겠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값싸고 질 좋은 중국 거 좀 요즘 눈이 많이 가더라고. 알리 배송 그렇게 느리지 않아요. 일주일이면 다 오던데요. 예. 해외 배송 호구 절대 안 당해. 그리고 웃긴 게 얘네들은 그러니까 악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긴 있어서 좀 불안하긴 하지만, 가방을 샀는데 가방에 살짝 이렇게 지퍼 잠그는 그 구간에 옆에 천이 찢어진 거야. 가방에 구멍이 뚫린 거야. 아이씨발 족 같은 거 같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반품을 시킬까 어떻게 할까를 딱 보다가, 애초에 물건이 문제가 생겨갖고 온 거니까, 그래서 반품 배송해가 딱 했더니 사진만 찍어서 보여달래. 사진 딱 찍어갖고 이렇게 올려놨더니 그냥 뭐 아무따야. 아무따에 바로 그냥 환불해주더라고. 근데 그 물건을 굳이 회수 안 해가. 왜냐면 자기네들이 회수해가면 그거 자체가 걔네들한테는 손해인 거야. 배송비가 그냥. 그래서 그냥 줘버려. 그치. 그래서 일부러 물건 흠집내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 주작하고. 쿠팡에서 그런 거 좀 안 좋게 썼던 사람들 있잖아. 그런 것처럼. 아, 그나저나 이제 6시인데 저 보자. 여기 라그나로크 언제 나오는 거야?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 엠바고 해제됐네.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8년에 정말 말 그대로 파란을 일으킨 작품이었죠. 과거의 과격한 크레토스가 아닌 아버지로서의 크레토스가 되어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를 정말 몰입감 넘치게 만들어내 많은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런 갓 오브 워의 후속작 라그나로크가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언제나 여러분 덕분에 미리 게임을 즐겨볼 수 있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덕분에 좋은 기회를 얻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자, 일전에 10월 말부터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정말 진짜로 말하고 싶고 입을 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푸는 애의 기대 한가득이었던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을까요? 오늘의 리뷰에는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의 실제 게임플레이, 스토리 컷신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토리라인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최대한 피하려고 했으나 혹시 게임에 대한 사전 정보 자체를 원하지 않는 분들께서는 시청에 유의해주세요. 직접 해봅시다. 그 감동을 깨고 싶지는 않네요.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는 기대 이상으로 재미있는 게임이었습니다. 강화된 전투 시스템과 물론 이 시리즈에 대한 명소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해보셨으면. 재밌겠다. 언제 나와?
내일 모레네? 미쳤다 씨발. 내일 모레네? 가만있어. 내일 모레면은 수요일이네? 아씨, 사전 이야기하고 사서 바로 플레이 해야겠는데 이거? 어우, 나 너무 재밌게 했어갖고. 수요일에 드디어 나오네. 아마 BJ들 무진장 할 거다 이거. 솔직히 약간 비디오 게임 종겜은 아니고 좀 비디오 게임 좀 불모지 같은 아프리카가 지금은, 원래는 되게 게임 BJ도 많았는데 트위치는 뭐 저는 트위치는 난리 날 거고 아프리카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플레이한 사람 굉장히 많을 거야. 요즘 할 게임이 없었기 때문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거 기다린다고 남들 거 안 보고? 좋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저는 이제 게임 방송도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벌써 6시라 방송하고 전 8시에 또 약속이 있었고 나가보고 잠깐 카페 갔다가 또 집에 와서 오늘 좀 바이크 타고 여기저기 좀 놀러 다닐라고요. 그냥 글이나 쓸게요. 카페에다가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예. 그렇게 해서 좀 휴방 이렇게 알차게 보냈다라는 걸 일기나 쓰겠습니다. 그거나 봐주시고 발이방송 해봐. 발이방송 해봐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만개 채워줘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수요일 날? 안녕, 재밌었어. 예, 수요일 날 봅시다, 여러분들. 갈게용. 너무 심심하면은 킬게. 키기 전에 항상 공지 쓸게. 빠잉. 뭔가 아쉽다.